이번 시간은요, 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번 보상, 이거 호롱불이라고도 말 많이 합니다.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죠. 반반, 반반. 무슨 일이든지 반반. 동업할 때도 이 많이 넣어줘.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네. 제가 만약에 이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동업을 하는데, 동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카드가 결말에서 나왔다. 네, 동업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은 성공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빌려준 돈이 있는데, 저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0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할 때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은 다 못 받고 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반이니까 반은 한 50%. 50%에서 많이 받으면 60%입니다. 아니면 40%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은 100%는 못 받습니다. 이렇게 결말을 지으면 되고요. 6번 보상. 개인적인 소망과 현실화. 화해, 만남, 소송에서 이긴다. 무슨 법적 소송 갔을 때 이긴다는 말이죠. 만족, 행복, 성공, 선택. 번호 34번. 34번 정의 옆에 있을 때 소송의 승리. 무슨 일에서 법적인 문제에서 소송이 들어갔다. 이 누구를 고소했다 할 때 이 카드가 34번이 옆에 있으면 이긴다. 승리한다는 그 말이 되고요. 15번 가정. 15번 옆에는 가족의 행복한 결말인데 15번의 제목은 가정이란 뜻입니다. 가정 그림은 하덕이죠. 아주 따뜻한 기운이 도는 이 그림입니다. 가정의 또 키워드는 이게 또 영적인 카드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보상과 옆에 이 15번 카드가 결말에 놓으면 아주 행복한 결말, 가정적으로서 행복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드는 동업할 때 많이 놓는다. 좀 좋은 카드죠. 반반입니다. 좋은 운은 반반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정적으로서 단점으로서는 큰 돈은 아니다. 작은 돈이다. 모든 돈에서도 100%는 아니고 반만 생각해라. 이는 뜻입니다. 다음은 7번 신뢰. 이 신뢰는 이제 이 개죠. 자, 기다림이란 뜻인데요. 자신 있고 의미를 지키는 친구. 검검 전략. 개의 눈, 개의 눈 이리 보이죠. 개의 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어디를 쳐다보는지 개의 눈. 성실성, 충직성, 신뢰성, 믿음, 끈끈한 관계, 메시지, 영성,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돈과는 거래가 멀다. 모든 직장에서 상사 밑에서 일 잘하는 충직한 부하 직원이라. 또 가정에서 만약에 남편이 내 아내는 어떻습니까? 할 때 이 카드가 결말까지 나왔다. 아주 뭐 남편 기아의 말씀은 참 잘 듣고 아내가 잘 따라주고 순종적인 그런 부인이네요. 참 부인은 참 잘 얻었습니다. 이렇게 결말 카드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돈과는 거래가 멀다. 무슨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실 때 상담이 들어왔을 때는 기다려라. 서둘러서 뭐든지 시작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천천히 생각해서 해라. 그런 단점입니다. 다음은 8번 구별. 이 구별은 우리가 메이저 카드, 정의 카드와 똑같다고 생각을 못하지만 그거하고 좀 근접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별, 이 지팡이가 있죠. 좀 단점 안 좋았을 때는 모든 계약이 깨진다. 이 좋고 나쁜, 부정적과 긍정적인 뜻이 같이 포함이 된 카드입니다. 자존심이 강하며 높은 도덕적 의지에 정직한 성격, 좋은 카드 옆에서 유익해짐. 좋은 카드에서는 좋고 뭐 나쁜 카드에서는 나쁘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카드니까 그렇습니다. 영애, 상둥이 자리, 문필, 손재주, 그림, 예술, 예능. 뭐 예술성이 강한 카드죠. 예술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만남, 계약, 명예로운 일, 상이나 선물 주고받음, 법적인 부부로 만남. 법적인 부부로 만나는 결혼이죠. 결혼이 이제 법적인 부부로 만난다.
결혼한다. 그러니까 8번 매의적 카드, 8번 정의 카드와 같이 봐라. 좀 거리가 멀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의와 카드와 같이 봐라. 또 남녀가 이 상담에 왔다. 애정운으로 물어봤을 때, 결혼운으로 물어봤을 때는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궁합이 아주 좋다. 지팡이 같이 포개져 있죠. 궁합이 아주 좋다. 또 이 직업적으로 의사들 카드로 됩니다. 이거 가이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카드로 됩니다. 우리 메이저 카드에서 직업적으로 외과 의사도 말씀하셨죠. 메이저 카드에서 직업을 말할 때는 법관도 되고 또 외과 의사도 된다.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런 뜻도 됩니다. 인연으로 만났을 때는 궁합이 아주 좋다. 결혼을 해도 좋다. 그렇지만 이 또 옆에 카드를 보면서 결혼을 짓는데 거의 다 이 카드는 단점보다 이 장점이 많은 카드입니다. 좋게 좋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9번. 9번 선물. 복음에도 아주 기분 좋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큰 선물. 하늘에서 내한테 돈이 떨어지는 같은 기분. 아주 좋은 기분을 주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림이 저 기분을 참 좋게 만들죠. 선물. 선물은 이제 생각도 못한 하늘의 선물. 하늘이 나한테 기회를 준다. 하늘이 나한테 갑작스럽게 좋은 선물을 준다. 뭐 뜻밖의 선물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사랑, 우정, 애정, 순수한 느낌. 하늘이 재능, 뭐 하늘이 준 선물, 아까 말씀드렸죠. 준 재능, 영적인 재능, 하늘이 준 재능이니까 영적스러운 재능, 영적인 재능. 그 이제 이 말은 이제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는 영적인 기운이 잠재 의식 속에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외국어 재능, 사랑, 우정의 표시, 선물, 해외 재능, 밖으로 도는 선물. 밖으로 도는 선물. 이 카드는 이 단점이 없고 장점인 카드로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카드죠. 하늘이 내한테 뜻밖의 기회를 준다. 무슨 일을 하는데 이루어지게끔 해준다. 기회를 준다. 외국 카드, 해외 카드도 되니까 아주 좋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카드입니다. 키워도 그래도 호로스코프 밸런 카드, 결말 카드에서는 그림 그래도 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럼 그래도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키워드를 덧붙이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통변을 해드리면 됩니다. 다음은 10번 휴식. 배죠. 휴식 이제 배라고 하는데 아늑하고 기분 좋은 분위기를 만들죠. 우울했다, 기분이 안 좋다 할 때도 아주 기분을 업되게 만들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만드는 그림이죠. 파란색, 초록색이 있으니까 이 배를 타고 어리동가 가고 싶다. 이렇게 뭐 기분을 가질 수 있고 마음을 묵게끔 만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휴식. 누군가와 함께 재충전을 위한 여행.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재충전을 위한 여행. 평화, 휴식, 빛과 그림자. 이제 밑에는 그림자죠. 빛이 반사되니까 배니까 배가 두 개로 보이죠. 빛이 전해지니까 빛과 그림자 그런 말이고요. 바늘과 실의 여행. 바늘과 실이면 둘이 한 쌍이니까 뭐 여자와 남자가 되겠죠. 1과 2와 함께. 1과 2와 1번 남자와 2번 여자와 같이 함께 있으면은 뭐 휴양, 휴식을 취해라. 외국어 재능도 있다. 이거는 뭐 올라갔는데 이게 좀 내려왔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휴식을 취해라. 아늑한 분위기에서 좋은 기분을 내면서 휴식을 취해라. 아주 좋은 카드죠. 16번, 번호 16번과 함께 하면 16번은 물입니다. 등대. 등대도 긍정적이면서 아주 희망이 보이는 카드죠. 이것도 희망이 보이는 거. 보이면서 좋은 카드니까 이것도 좋은 카드죠. 희망이 보인다. 기다리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제목은 물인데 등대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등대와 같이 있으면은 항해, 함께 항해, 등 여행 또는 체류. 왜냐면은 여자나 남자나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멀리 여행도 가라. 함께 항해를 해라, 체류해라 이런 뜻입니다. 체류란 거는 오래 있어라, 묶여가 있어라. 뭐 외국 가서 오래 있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궁합으로서는 합이 잘 맞는다. 빛과 그림자라고 했죠. 실과 바늘이니까 궁합에서 결혼도 결혼을 물어봤을 때는 아주 궁합이 잘 맞으니까 결혼을 하십시오. 궁합적으로서는 아주 잘 맞습니다. 이 10번은
단점은 없는 카드입니다. 전문 다 장점만 있는 카드, 즉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여기서 이강은 마치겠습니다.